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 위탁 제도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능률 향상이 그 목적입니다. 서울시 민간 위탁 사무는 2017년 6,5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9,500억 원 규모로 3년 사이 약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인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민간 위탁 기관 선정 방법과 위탁 사무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사업비 5억 원이 넘는 민간 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 기관 만료 전에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해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를 재위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민간 위탁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재위탁 배제 업체 수는 고작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96% 이상의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아도 좋을 정도로 잘 운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성과평가 문항이 각각의 위탁사업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평가 점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셋째, 재위탁 배제의 기준 점수가 60점인데 그 기준은 과연 적정한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관련 자료들을 살펴봐도 서울시 민간 위탁 관리 감독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종합성과평가에서 56점을 받아 해당 사무를 재위탁받지 못했던 A사단 법인에게 그와 유사한 업무인 H청소년센터 등 3개 사무 재위탁과 G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 등 2개 신규 사무를 추가 위탁 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녹색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7년간 운영했던 비진흥원이 2018년 종합성과평가에서 58점을 받아 재위탁을 받지 못했는데 이듬해 동일 부서에 유사 사무를 재위탁 주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발표된 감사위원회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사무 특정 감사 결과에는 10년 넘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온 법인이 후원물품관리, 복지프로그램 이용자관리, 예결산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왔음이 드러났고 복지정책실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자 4명이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받은 K협회에 올해 또 서울시는 재위탁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간 위탁 시설의 선정과 관리 감독의 획기적인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현재의 성과평가 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위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선정평가 기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 제안서 평가 기준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배분하였으나 기존 업체에 유리한 정량평가의 항목들에서는 급간의 점수가 지나치게 커 기존 업체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되고 새로운 업체에는 진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 공정한 제안서 평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평등한 기회 제공으로 공정한 업체 선정부터 투명한 관리 감독까지 민간 위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